자, 구성하기. 아까 ESP 홈 찾았던 그놈을 찾습니다. 구성하기에 add-on 쪽에 가보시면 얘가 있으니까 항상 ESP 홈의 메인 페이지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구성하기, add-on, ESP 홈. 여기까지.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웹 UI 열기라는 버튼이 딱 보이죠? 얘를 눌러줍니다. 아, 요게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라 하겠습니다. 구성하기, add-on, 요거 눌러가지고 웹 UI 열기. 여기까지가 ESP 홈이라는 거의 메인 페이지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New Device라는 상큼한 버튼이 바로 딱 보인다, 그죠? 우측 상단에 Secrets라고 된게 있는데요. 얘를 딱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저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딱 눈치껏 봤을 때, 자, 여기다가 지금 녹한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녹한다에 됐죠? 아마 처음 이거 홈 어시스턴트를 쓰시는 분들은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물어볼 겁니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한번 해놔가지고 설정돼 있는 거를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되네요. 자, 시크릿 눌러가지고 바꾼다. 됐다. 다시 해보죠. 녹한다. ESP8266. 자, 인스톨. 두 번째 거. 이제 여기 좀 기다려주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요, 녹한다 팩토리 BIN 확보하시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될 거예요. 아, 다운로드를 안 눌렀구나.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여기 디바이스에 오프라인이라고 뜬게 온라인으로 탁 바뀔 겁니다. 거기까지가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안될 이유가 없겠죠? 아,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도 들어갔고 펌웨어도 들어가니까. 자, 조금 시간을 주면, 됐죠. 온라인이라고 뜬거 보인다, 그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진행한 게, ESP, 이미의 ESP8266을 하나 잡아다가, ESP 홈에다가 등록을 해준 거예요. 그럼 디바이스가 한 개가 더 있다면, 방금 했던 절차를 똑같이 거쳐가지고, 등록해주면, 녹한다 2번, 3번, 뭐 4번, 5번 이렇게 쭉, 할 수가 있겠죠.